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뭐든지 다. 뭐 질문이 한 책이 오네. 아우, 야, 질문 세게 들어왔어요. 지금 하시고 있는 직업이 대표님에게 잘 맞을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아, 그랬군요. 야, 상담사가 되실 분이 여기 와 계시네. 맞아요. 제가 이걸 천직이라고 느낀 거는 사실은 오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쓴 책을 못 봤겠죠. 2006년도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직장을, 직업을 10번도 더 바꿨어요. 네,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제 별명이 아마 방황일걸. 평생 방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백수도 무려 6년 해본 것 같아요. 6년.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현장 노동부터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고, 그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내 길을 못 찾을까? 어렸을 때 뭐 리더십도 좀 있어서 그런지 반장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반장도 하고 막 전교회장도 하고 나름 총명하다고.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각을 좀 나타나 있었는데, 친구들은 저한테 다 판검사 정도는 한다고, 뭐 장군은 될 거라고 다 그랬는데, 정작 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했고 내 길을 못 찾아서 오랫동안 헤맸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몇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무기력한 거죠. 아마 그게 우울증, 우울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청소년기도 힘들었지만 청년기도 그렇게 녹록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정환경도 좀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서울에 특별한 연고 없이 뭐 전전긍긍하면서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얘기,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가 살았어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 너무 길고, 그렇게 이제 하염없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막 고민하는 중에, 신앙 간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따라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친구가 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서 자꾸 새벽 기도를, 나이 스물에 자꾸 물론 이제 스물대 후반인데 새벽 기도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만 있는 거기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친구가 그래,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뭐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한 번은 성경을 일독하면 취직이 된다, 또 한 번은 뭐 방언을 하면 또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하여튼간 막 기도원도 막 다니고 그래. 안 보이죠,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은 가서 방언이 터지면 또 기대하는 거죠. 아, 이제 길이 열리는가 보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성경을 진짜 일독을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일독을 하고 나왔어. 사실 이렇게 단순해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덱이 있었어. 그래서 또 이력서를 내가 좋아하는 대기업 때 뭐 연락도 안 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길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은사가 있나 봐, 내가. 그래서 방황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걸 뭐 설교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라는 걸 하시는 거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뭐 직업상담, 적성검사 이런 거 할 때도 없고,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직업상담사가 거의 초반에, 그때 뭐 라이센스 자격증이 없는 때에 제가 했고, 그 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 연수할 때 이제 강사로 가서 한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새벽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주셨다. 최소한 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 돈이 3억은 된다. 가치를 따지면.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새벽기도 설교가 백수 몇 년 차에 그게 들렸어. 그래서 뭐 성경을 내가 보기로 했어, 뭐 했어. 근데 그 성경이 최초 생각이 나서 달란트가 뭐야? 그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탈렌트야. 영어 번역에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히브리 사람의 화폐 단위야.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고 달란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5억 이상 되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내 기억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환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돈을 맡기신다는 건데 비유하는 거 천국 비유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재능을 주셨다. 탤런트를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적성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내 적성과 탤런트는 뭐지? 어디 뭐 검사할 때가 있어? 뭐 있어?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독서실 총무라는 걸 하고서 이제 겨우 살았을 텐데 이제 낮에는 학생들이 안 오니까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16절지 백지 이렇게 꺼내놓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맨날 수십 번 수백 번 썼지.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어느 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뭐 신세 한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필름처럼 쫙 돌아가더라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반장 선거하는 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어디서 잘못됐지?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분명히 전교권이었는데 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렇게 됐지? 들어갈 때 내가 4등 들어간 것 같아, 반에서. 근데 막 공부가 뚝뚝 떨어지면 그때 우리 때는 50, 60명 됐거든, 한 반이. 그럼 못하는 공부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 선생님이 너 왜 공부가 성적이 떨어지느냐? 선생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진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터닝포인트가 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2 때 가출도 해보고 나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아버님이 뭐 가난하고 그러니까 대학 보내줄 사람도 없고 중학교 때 전교회장인데 다 실업계 가라 그랬는데 창피해서 내가 그냥 몰래 인문계 갔거든. 그러니까 막 대학 보내줄 사람도 없지. 공부는 또 방황하느냐고 안 되지. 막 복잡하더라고. 또 개인 가정사도 있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어. 나라면 이 정도 뭐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야 될 텐데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선택을 하는지 뭔지 내가 내 갈피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결론에 아 내가 진로지도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아봤구나. 그래서 어렸을 땐 총명하고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대 나왔어. 지방대도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원서를 냈는데 50% 장학금 준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내가 상담을 해보면 되겠다. 특별히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내가 그동안 내가 좀 친구 관계가 좀 괜찮아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남 괴롭히는 아이들도 친했고 맨날 우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두루두루 많았거든. 그런데 성향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 내가 상담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상담? 나처럼 그렇게 진로지도 못 받고 이런 아이들 직업지도 하는 거? 그랬더니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런 것들하고 쭉 연결이 되면서 그때서 처음으로 뭔가 아기가 촥 맞춰지더라.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천직인지 몰랐지.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직업상담사 되는 길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랫동안 그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직업상담하는 곳은 없고 취업정보회사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그 플레이스먼트라는 그 회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사가 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리크루트라는 회사가 있었어. 세 군데가 있었어. 그러니까 직업상담은 안 하지만 취업정보라 해서 뭐 이력서 받고 기업에 매칭시켜주는 지금은 온라인 시대라 뭐 잡코리아 뭐 인크루트 이런 게 많지만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을 다 열어 두드렸어요.
근데 이제 목이 마르고 갈급하니까 진짜 공부를 내가 시작을 했지. 아까 그 첫 번째 찾기 단계. 벌써 백수를 6년 했으니까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늦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쭉 밟아가면서 결국은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내가 직업 상담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력서만 받고 타이핑을 입력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 고민하는 아이들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력서 가지고 다른 업체를 전화를 해서 매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데는, 다른 이제 그 상담사들은 다 돈 받고 1,000원인가 10,000원인가 받고 접수하고 타이핑하는데 나는 내가 백수를 해봤잖아. 그 고통을 알잖아. 그래서 오자마자 타이핑하고 접수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그리고 막 기업체 구인을 해서 막 찾아가지고 비슷한 거 있으면 전화를 하니까 다른 데 줄 서 있던 애들이 내 자리로 다 내 앞으로 와서 줄을 서는 거야. 그렇게 했었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진로지도가 늦은 거예요. 왜? 그냥 나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다 또는 뭐가 유명하다 이러니까 감탈함정에 빠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 뭐 소위 말해서 상위권 대학 이거 관계없이 다 한 번은 이화여대 생물학과 학생 4학년 2학기 때 온 거예요. 상담을. 내가 그 아이를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학기 그때 당시 어떻게 유행했냐면 서울대 다니다가도 한 학기 남기고 의대 다니다 한 학기 남기고 뭐 그 영양학과 간다 뭐 제빵 기술 배운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그랬는데 그래서 상담해서 보냈더니 이화여대 생물학과 10명이 왔어. 그때는 대학교 안에 진로 상담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쪽에 내가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천직 의식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하다가 이 상담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 이제 정리하려고 책을 한 건 다 썼어요. 책을 한 건 다 쓰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업의 3요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자아실현도 해야 되지만 돈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죠. 상담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안 끊어졌어요. 아, 나는 이거 평생 하는가 보다. 그게 20년 전이고 밝은 미래 하기 전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아, 이게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전 산업이 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면 나는 그 학생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때부터 아마 내가 이게 천직이구나. 그리고 또 특별히 엊그저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상담해주고 맡았던 학생이 의사가 돼서 지금 과장이 돼서 호흡기 내과 과장. 이화여대 의대 나와서 연대 세브란스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엊그저께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어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20년도 더 됐지. 그지? 20년 됐나? 그 두 녀석이 왔다 갔어. 그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대학 가면 여기 안 올 것 같지만 다 와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많이 오고 사실 여러분 중에도 선배들이 소개하거나 추천 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와서 의사가 나한테 선생님 하면 기분이 좋겠지? 어떻게 의사한테 나 같은 시골 촌놈이 그런 소리를 들어? 근데 진심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선생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이렇게도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어려워 보고 힘들어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지금 뭐 이런 게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생각이 나.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 뭐 감히 선생님은 이 일에 소명을 갖고 있고 천직이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